진한색의 배경이 들어갈 때요. 네, 진한색 배경. 그 경계선을 좀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배경을 그리다 보면 네. 물이 또 말라요. 물, 많이 아, 그쵸, 그쵸. 물을 조금 쓴 것도 있겠지만 네, 물이 마르고. 붓자국도 남고 붓자국도 남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네. 경계선에 경계선, 요런데. 예, 그런 데에서 네. 많이 막 우둘투둘해지더라고요. 아, 예.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안에 있는 개체를 먼저 채색을 하고 바깥에를 칠했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흐린 배경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진한 배경일 경우에는 안에가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니까, 그럴 때는 바깥에 부분을 먼저 칠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경을 먼저 칠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여기 학생 한 분이 제가 그린 캐릭터 하나로 캐릭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해놨던 캐릭터예요. 예전에 그 만들었던 캐릭터, 토끼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캐릭터를 사업을 하려다가 너무 유감스러워가지고 애가 네, 못했던. 그래서 일단 두개 붓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하나는 그냥 맹물 붓이고 하나는 그냥 진한색 빨간색이 있는 붓을 사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배경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깔끔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칠하다 보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이제 물이 많은 이그 붓으로 바깥을 이렇게 칠해주시는 거, 과감하게. 네. 그럼 물이 마르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별로 새로운 기법이 아니죠. 근데 새로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네. 아, 처음이에요? 네네. 아.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스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마스킹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마스킹 액을 가지고 마스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마스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마스킹을 하다 보면 마스킹이 좀잘안될 때가 있어요. 이거 허술하게 돼요, 마스킹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마스킹 해본 적 있어요? 우리 학생 때? 약간 좀 허술하게 되지 않나요? 대부분. 아니면은 너무 좀 아, 잘, 떼낼 때 종이가 같이 뜯어진다든지. 종이가 찢어질 수가 있죠, 네. 잘못하다가. 전좀 굵게 발라져서 그게 좀 아, 두껍게 발라져요? 별로죠. 아, 그러니까 약간 조준이 안 된다? 네. 사실 그런 거는 얇은 붓을 가지고 하면 되긴 돼요. 마스킹을 붓으로 해요? 마스킹은 붓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붓에다가 비누를 묻혀가지고, 비눗물을 묻혀가지고 하면은 붓에 그 마스킹 액이 묻어나지가 않거든요? 그거 저기 그림초자 수채화 배우다 제가 쓴책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혹시 두 분은 그 책이 없나 봐요? 저 아, 샀어요. 그래요? 거기 있습니다. 정독을 안 했군요. 깨알 경호 반성. 아, 깨알 혹은 아니고. 아, 있다는 거죠. 네,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되게 세밀한 그런 거를 해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아주 얇은 붓으로, 얇은 붓에 비누를 묻혀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또 버리는 붓, 다이소에서 산 싸구려 붓 같은 걸로. 그럼 맨날 그거를 버렸단 말이에요, 하고? 그 딱딱한 채로 썼어요. 아, 그렇죠. 많이 버리죠, 그게. 그래서 마스킹을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마르고 있죠. 계속 마르기 때문에 틈틈이 물을 발라주세요. 네. 마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학생분들이. 그리고 붓자국이 남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붓자국이 남는 거는 붓을 두 번, 세번 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붓자국이 남아도 돼요, 사실. 그, 왜 그렇게 싫어해요, 그걸. 그, 붓자국이 안 남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주입을 받으니까. 그래요?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네. 본인이 그게 좋았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붓자국이 많이 남으면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붓자국이 어느 정도 남는 거는 어떤 손맛 수작업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안 좋지만 아예 안 남는 것도 너무 디지털 느낌 그런 거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굳이 수작업이 아닌 척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네. 되게 꼼꼼해야 되는 거 네. 많이 아시죠? 네. 인내의 끝인 것 같아요. 네. 마르는 거 기다려야 되고. 그쵸. 다 말라. 네. 칠해야 되고. 그쵸. 또 마를까 조마조마하고. 그쵸. 그래도 수채화가 가장 간단해요, 그나마. 약간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덧칠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기 종이가 뚫어진다 어쩐다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적 있어요, 다들? 종이 뚫어진 적? 아니,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분은 초등학교 때 도화지를 쓰셔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수채화 전용제에다 쓰면은 전혀 뚫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래서 네. 도화지에다 하면은 거의 100% 뚫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도화지에다 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막 이런 식으로 헤어드라이어로 말린 다음에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넓은 면을 칠할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뭐 여기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되게 칠해졌잖아요. 그죠? 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자국도 남으면서 또 어떤 수작업 느낌이 나면서 이게 사실 일러스트를 할 때 수채화를 되게 많이 써요. 일러스트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수채화를 가장 많이 쓰죠.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가장 수작업 느낌이 많이 나는 재료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뭐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재료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아까 요 경계면에서 경계면에 물이 닿을 경우에 번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요런 좀 번져도 약간 번졌죠, 여기가. 네. 약간 번져도 멋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요렇게 면을 칠해주실 때 면에 약간 색감 변화가 있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색감 변화 줄 때 마르지 않은 상태로 하시면 더 예뻐요. 휴지를 가지고 조금씩 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또 이것도 오히려 지저분해지는데 조금 쓰면 효과적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왜 소금도 음식에다가 조금 넣으면 맛을 내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먹을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일러스트를 그리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맨날 뭐 사진 보고 뭐 뭐지 뭐 곰돌이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랬는데 붓이 뾰족하지는 않은데 예. 되게 터치가 예리한 것 같아요. 예. 아, 예. 좋은 붓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분이 그 공장에서 빼돌리신 그래서 약간 아는 사람이 많고 발이 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또 이런 행운들이 쏟아진답니다. 그림을 또 그리면 그릴수록 또 어렵긴 하죠. 배우면 배울수록 네.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배웠는데 잘 그리게 돼도 그 욕심은 또 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인형인가봐요.
약간 관절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할 때 애니메이션도 생각해야 돼가지고 제가 저 애니메이션 하니까 애니메이션 혹시 뭐 만들까 해서 이거를 만들려면 그 그냥 드로잉 애니메이션보다는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관절 인형을 만들어서 하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네, 생각은 생각은 항상 많이. 캐릭터 사업과 애니메이션화와. 네. 그러나 캐릭터 사업 하지 못하고, 네, 사업 수완이 없어서 제가 그 캐릭터만 만들어놨지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거나 항상 많잖아요, 왜 사람이. 네. 그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하고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은 거죠. 맞아요. 없는 사람도.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하고 싶은 거 뭐 많지 않나요, 여러분은? 점점 욕심이 늘어나지. 그죠. 저는 이 되게 지금 머릿결을 하고 있는데 빗고 있어요, 거의. 그죠. 굉장히.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아, 디테일해질수록 좀 네, 무서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캐릭터 사업으로 네. 그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케치 자체는 귀여운데. 네. 더 팔수록 좀 점점 유감스러워지나요? 네. 유감스러워지네. 어린애들이 안 좋아한다. 아, 울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약간 좀 더 꾸며주려면 물감을 튀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약간 색연필을 가미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사실 뭐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경하실로 오셔서 또 수채화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도 함께 배우고 있으니까 학생들 같이 창의적인 수업하면서 네, 자기만의 그림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